우리 페이지 666쪽에 우리 책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정리한 거 구조적으로 정리한 거를 판사한 거를 책으로 좀 정리할 테니까 우리 666쪽 보시면 조선후기 신분제와 사회구조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보면 1번에 신분제 동의와 향촌질서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양반층의 분화와 향촌 지배력 약화. 여기서 양반층은 사족이라고 바꾸면 돼. 곧 구향이라고 바꿔 쓰세요. 같이 써도 된단 말이죠. 기존에 약화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양반층 사족의 향촌 지배의 변화 곧 약화된다. 양반의, 그런데 약화됐기 때문에 기억을 보니까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이라는 게 나오죠. 동성 전락을 형성한다든가, 문중이라든가, 족보를 강화한다든가, 사우를 남설한다든가, 청금록이라든가 향안을 작성해가지고 향회를 독점적으로 운영을 꾀한다든가 이제 이런 요소는 있었다는 얘기인데 니은의 향촌 변화와 향촌의 변화와 양반의 권위 약화. 여기서 양반은 재지 사족 곧 구향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약화된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아주 중요합니다. 양반의 향촌 지배력 약화. 여기서 구향이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약화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향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족보를 제작한다든가 청금록이나 향안을 작성한다든가 산민과 결혼하지 않는다든가. 여기서 청금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풀청 비단금 명단록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균관이라든가 또는 향교라든가 또 서원의 학생들의 명단을 푸른 비단 보자기로 쌓았기 때문에 청금록이라고 하는데 이 청금록이라고 하는 명단에 올라가면 군역이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와 양반으로서 향안, 향회, 향약을 통해서 향촌 지배를 강화한다든가 또 중요한 거 있죠. 촌락 단위의 동략을 실시하고 동성마을, 동성촌, 촌이라고 하는 거 요걸 만들고 문중이나 서우, 사우, 서원 이런 걸 건립해가지고 자기네들 위상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향촌 지배력은 이제 약화됐기 때문에 이 향반 중에서 또 이제 임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전호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양반 내부에서도 계층이 분화되기 때문에 농민층의 분화와 분홍층의 대두. 여기서 분홍은 일부라고 해야 됩니다. 대다수가 분홍인 얘는 지구상에 없어요.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는 일부가 신향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형 분홍으로 성장하고 얘네들 1번. 그 다음에 대다수는 임노동자로 전락하는데 얘 대다수라는 거 알아보세요. 대부분은 임노동자로 전락해서 품팔이꾼,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래서 농민들이 이제 농촌에서 많이 떠나고 하니까 정부는 호패법을 다시 강화한다. 호패법이라든가 오가작동법은 원래 시작은 조선 15세기의 태종 때 시작인데 유망민이 많을수록 통제하고 또 검거하고 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호패법이라든가 오가작동법을 더 강화한다는 얘기죠. 이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양반층도 분화돼가지고 벌열 양반 서울의 경화 거적이죠. 그 다음에 향반, 잔반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반은 거의 전후 농민하고 비슷하고 혹은 외고노비가 잔반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자, 분홍층은 돈 있으니까 신분 상승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합법적으로 납속도 가능하고 공명첩도 가능하고 족보를 위조하거나 위생을 사칭하거나 족보를 매입하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박스 667쪽에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이번 농민층이 분화되면서 농민층 내부도 계층이 분화되고 분홍과 일부 대다수는 임노동자로 바뀌더라. 그래서 경영형 분홍은 구향과 향전을 전개한다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임노동자 대다수 그러면서 기역 16세기 이후에 부역제가 해이되다 보니까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된다는 얘기죠. 16세기 이후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자, 넘기세요. 넘겨서 이제 향촌 질서의 재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구향과 신향의 대립 속에서 신향은 관권과 결탁하는 요소가 많다는 거. 그래서 향임직을 또 담당하고 수령한테 많이 매기는 거지 뭐. 향전을 전개하고 향안에 등재되고 향회를 장악하고 수령과 결탁하고. 그래서 정부의 또 향촌 지배력은 강화된다. 이것도 포인트. 정부를 관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그 수령권이 강화된다는 거. 그럼 수령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향회의 역할은 약화되긴 하겠죠. 자, 그래서
수령권이 강화되면 장점은 중앙집권이 강화되지만 단점은 수령이나 그 밑에 있는 향리의 수탈이 심해진다는 폐단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납제의 강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납제는 조세를 운영할 때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9년 단위로 총액을 할당해서 딱 이만큼 거더라 할당하면 9년의 수령들은, 부목 9년의 짱들은, 부윤, 목사, 군수, 현령, 현감들은 이제는 마을 단위로 이제 백성들한테 부담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도망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대 책임으로 묻게 해서 공동으로 납부하게끔 하는 것을 공동납제의 부세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농민들의 부담은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밀란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 자, 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조선일기에도 향리의 권한도 강화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수령권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면 수탈 뺏어먹기 좋기 때문에 누구나 또 향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조선후기에. 자, 향회의 역할도 변화돼서 이제는 수령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향촌의 양반들의 모임으로서 자치 어떤 기구나 조직적인 역할을 하다가 모임이 이제는 수령의 세금 걷는 자문기구 역할, 부세 운영의 자문기구 역할로 전락한다, 이렇게 약화된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도 사료가 좀 나오니까 특히 사료 중에서 두 번째 양반층이 분화 내용하고 밑에 세 번째 669쪽에 신분제 동요 내용 있죠. 이건 조선 후기적인 분위기구나. 특히 세 번째 사료 많이 나옵니다. 신분제 동요, 일성록이나 목민심서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 중요하죠. 목민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잘 나오는 사료인데, 근래 요즘에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해서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에 양반을 대할 때 맞먹듯이 너 나 하며 자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허허, 이런 변이 있나, 뭐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자, 넘겨보시면 670쪽에 보시면 조선후기 경제구조의 변화가 배경이 돼서 오른쪽에 도표 막대그래프 신분제 변동 양상, 대표적으로 대구지역을 얘기하죠. 보니까 1690년 숙종 16년에 양반이 9.2%였는데 대구지역에서는 아유 18세기를 거쳐서 19세기 갔더니 70.3%나 되더라. 양반층의 증가, 또 상민수는 53%에서 28%대로 줄어들고 있죠. 그럼 재정이 악화되겠죠. 노비수도 감소한다는 거, 37%대였는데 1.5%대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례에 도표 나오죠. 대구 호적에 나타난 시기별 신분 구성 보이고, 그 다음에 사례 2, 단성 지역의 호적에서 나타난 시기별 신분 구성, 이것도 비슷하죠. 양반, 중서, 또 뭐 중인들, 그 다음에 상민, 노비 이렇게 돼 있고, 또 울산 지역에도 양반, 상민, 노비를 보니까 양반호가 26%대에서 65%로, 상민은 59%에서 34%대, 노비는 14%에서 0.6%대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언양 지역의 호적에서도 양반, 상민, 노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요, 대구 사례 1, 대구하고, 그 다음에 사례 2, 사례 3, 뭐 사례 4에 나오는 양반, 상민, 노비호를 각각 A, B, C로 놓으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요거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바꿔서 냅니다.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를 이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야. 바꿔가지고 가나다 비워놓고 가나다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내면 굉장히 좀 까다롭겠죠. 누구나 양반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예컨대 노비호를 양반호 쪽으로 숫자를 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양반호를 노비호 쪽으로 옮겨놓고, 상민호는 가운데다가 세팅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요건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다 신분층이 누군지 알아주시는 게 좋겠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671쪽에 보면 이제 중간계층의 신분상승 운동이 나오죠. 원래 중간계층은 중간계층, 중인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중인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보면은 서얼도 있고요. 중서라 그래가지고 중서, 서자하고 얼자, 서얼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기술관, 하급 기술관.
얘네들도 이제 중인층에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금고법에 의해서 경국대전에 의하더라도 문과 응시는 제한됩니다. 얘들 대신 과거 자체가 금지됐다 그러면 안 되겠죠. 조선 초기에도 대신 무과나 잡과는 가능했었다. 그 다음에 서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출세에 제한이 좀 많이 있었고 경국대전상에도 이렇게 금고가 되어 있었는데 서울들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차별이 좀 완화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납속이라든가 공명첩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도 있었고 또 영종조 때는 집단적인 상소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청운동을 합니다. 아 얘들 17세기부터 통청운동을 전개해요. 통청 우리도 청요직인 문과의 아주 맑고 중요한 관직인 뭐 홍문관이라든가 이런 관직에 진출을 허용해 달라라고 통청운동을 전개하기는 합니다. 통청운동 그러나 안 돼요. 그러고 18세기에 가면은 관직에 등용되기도 합니다. 등용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영종조 때 그렇죠. 영종조 때 서울에 대해서 이제 영조도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게 자기도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술이 숙빈 최 씨 아들이니까 아, 좀 관대 완화 등용 했고 그 다음에 정조 때가 되면 귀장각에 등용됐어요. 귀장각에 등용되는데 그 귀장각에 네 명의 검서관이 또 유명하잖아. 사검서관 이덕무라든가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그 다음에 서이수 이런 사람이 귀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고 그리고 19세기가 되잖아요. 19세기 철종 때가 되면 신의 허통이 이루어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신의 허통이다. 그래서 이거는 1851년도에 신해년에 이제는 서울들도 관직 진출을 허용해 주는데 의미는 없죠. 왜?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의 이 시기이기 때문에 허통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소수 가문 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 포인트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인 이 기술관으로서 얘네들도 하급 기술관으로서 얘네도 나중에 쭉 19세기가 되면 통청운동 같은 거 하는데 통청운동 우리도 청료직에 등용하게 해주십시오. 통청운동을 전개하는데 얘네들 안 됩니다. 그래놓고 아이씨 야 우리 안 된다 얘 하고서 얘들은 주로 이제 하급 기술관 중에서 역관, 의관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얘들은 전문직에서 많이 활약을 해요. 전문직에서 활약을 많이 하더라. 역관 통역관, 니 하오 씨에 의관, 한의사죠. 화원, 그림 그리는 사람들. 특히 역관으로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이제,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경석. 그러면서, 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청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문직에서 활약해서 얘네들이 개화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개화사상, 19세기에. 후반에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도 지금 얘기한 겁니다. 671쪽 중간계층 서울하고 그 다음에 중인들 특히 전문적인 직업 기술인으로서 이제 중인을 얘기할 때 자 넘겨보시면 특히 사료도 672쪽 중인에 대한 얘기 나오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노비해방 납공로비는 증가한다는 거 포인트 잡았어요. 납공로비. 납공로비는 물건을 관청에다 바치는 애들, 외고노비로 살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더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입영로비에서 납공로비로 더 많이 전환시킨다는 점. 요걸 좀 알아두시고. 노비 도망도 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노비제도 변화 자체가, 예컨대 노비 종모법, 영조 때, 요거는 양인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공로비도 재정 차원에서 순조 때 66,067명을 해방시킨 예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국가 재정이라든가 국방 안정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개항 이후에 1882년이 되면, 노비, 1886년이 되면, 노비 세습제가 폐지됩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는 게 86년이고, 단 일대에 한해서는 노비가 되지만, 노비 자식은 이제 세습하지 못하게 해놓고,
최종적으로 노비제도가 혁파되는 게 언제냐면 갑오 1차 개혁때입니다. 공사 노비제도 혁파 이런 말 나와요. 1894년. 그래서 역사상 법제상 노비제도 폐지 갑오 개혁때 몇 차? 1차 이렇게 때리세요. 자, 그 다음에 노비 추세도 재기가 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한 명종 때 1556년 정도 이때 명종 때 노비 추세를 한 적도 있는데 요 이후에 100년 동안 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효종 때 가면 1655년 정도 이때 가면 다시 노비 추세 도감을 설치해가지고 노비 추세를 단행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듯이 정조 때가 되면 노비 추세관을 혁파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노비 추세관 혁파. 그러니까 장혁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은 영조 때, 아, 양인 증대 정책이구나. 또 73쪽에, 뭐 673쪽에 공노비 일부를 해방하는 이유가, 아, 요거는 재정과 국방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 놓고 1886년 개항 이후에 고종 때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고, 최종적으로 갑오 1차 개혁 때 아, 공사 노비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다 폐지된다는 거. 역사상 법제상으로 폐지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신 674쪽에 사회 변혁의 움직임 나오죠. 조선 18, 19세기가 되면 이제 봉건사회, 봉건사회가 이 모순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불안이 아주 가중되죠. 예컨대 내적으로는 사회 동요가 신분제도 동요됐고 농민경제도 파탄이고 또 농민의 의식은 또 향상되고 그러면서 농민 생활이 또 궁핍한 가운데 민심이 불안하고 이러다 보면 체제 저항적인 요소가 많이 이제 먹히게 되죠. 그래서 비익이라든가 도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기도 하고 도적도 많아지고 여기에 이제 민심이 흉흉해진 가운데 이양선이 출마한다. 19세기 초반이 되면 그래서 내우 외환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아, 전국적인 이제 도적들도 많아져요. 예컨대 18세기에 전국 각지의 도적들도 이렇게 서울의 후서강단, 평양 폐사군단, 또 재인, 광대들이 조직한 무리 채단이라든가 유단이라든가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면서 빌어먹는 무리들을 유단이라 그래. 그 다음에 흐를 유자 쓰죠. 명화적이라 그래가지고 밝은 횃불 들고 개기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수적, 뭐 해적이죠. 해적, 바다의 도적, 해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강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애들 수적이라고 하고 좋은 선이라든가 상선을 약탈하고 이런 애들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언사상의 대두 675쪽 나옵니다. 아, 체크하셔야 되겠네. 예언사상 비기, 비밀스러운 기록인 정감록. 정감록은 정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 같은 기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래서 정부는 이게 17세기부터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도 그렇고 정감이 누구냐 해가지고 다 찾았어. 관직에 있는 사람 중에 정감이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적발해가지고 이게 네가 썼냐 확인해보니까 와 아니야. 실제로 정감이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이거는 파자입니다. 그래놓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조선 왕조는 이제 망하고 이 오행의 법칙에 의하면 목화 토금수거든. 은양 오행이 목 다음에 화가 되고 화 다음에 토국이 되고 토 다음에 금국이 되고 금 다음에 이제 수가 되고 수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목으로 돌아가는데 이성계는 목자가 득국이다. 목자성을 가 나무 목지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득 나라를 얻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 시성을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되는데. 이 화변은 남방을 얘기합니다. 남방. 요 목은 동쪽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개성에서 동쪽으로 왔다면 이제는 아 한양에서 남쪽, 남방에서 진인이 출현해가지고 이제는 조선왕조 다음에 이제는 아 남쪽에서 새로운 메시아 같은 진인이 출현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벽서 이런 게 빈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격신앙이라든가 무당의 어떤 주술을 믿고 미륵신앙에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퍼지면 어떤다 그랬어요? 혁명적 기운을 고조시킨다 그랬죠. 병역운동의 이념이 되더라. 정감록이 많이 유행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맨 아래 사료 사진 자료도 보이죠. 이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 동백꽃이 아주 유명한데 선운사의 도솔한 마해불 여기 보면 비결이 들어있다 그래요. 비기가 그래서 여기 딱 우리 가, 뭐 여러분도 한번 가보신 사람도 있을 텐데 한 이 비기를 어디다 숨겨놨었다 그러냐면 요 명치 밑에 여기다가 딱 숨겨놨다 그래요. 근데
어휴, 이거를 실제로 꺼내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꺼내봤더니, 여기 뭐, 저 흔적도 있죠. 저 위에, 그 마애불 위에 이렇게 절벽에 구멍 뚫린 것처럼 되어 있는 거는 거길 파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꽂아놨던 거, 꽂아놓고 거기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래 놓고 여기를 딱 꺼내봤더니 그 비기가 나왔는데, 그 문서에 딱 조선 관찰사 이서구가 이걸 꺼냈는데, 이걸 꺼내봤더니 그렇게 써 있었대요. 뭐라고? 조선의 이서구가 펴본다. 라고 꺼내 있었대. 써 있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써 있는 것, 들어있었던 것이 사실은 정약용의 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래 놓고 이걸 다시 또, 집어넣은 건 아니고 비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걸 다시 막아놓고 지금 흔적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죠. 보면 이게 보입니다. 저도 여기 뭐 여러 번 가봤는데, 아, 선운사 도서람. 여기 선운사에 가서 한 50분 정도 걸어가면 여기 마애불이 나옵니다. 오케이. 변혁운동의 이념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넘겨보면 676쪽에 천주교의 전파가 나오죠. 우리가 천주교는 17세기에 우리가 서양의 학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외래 종교지만 학문으로 들어왔다는 점, 자발적으로 수용됐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근기 남인들이 이제, 특히 이게 천주교의 교리를 정리한 것이 바로 천주실의인데, 이수광의 지복유설에서 17세기에 이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 연구가 됐던 것이고, 18세기에 경기도 근처의 남인계열의 학자, 예컨대 정약용 집안 친인척, 얘네들 중심으로 겁나게 퍼져요. 그래놓고 신앙으로 좀 자리 잡죠. 실학자들이 학문이기 때문에 연구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정조 때 탄압도 받았죠. 신앙운동으로 시작을 한 것은 이제 이승훈이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는 거죠. 영세받은 사람 이승훈. 그래놓고 천주교 박해는 예컨대 정조 때는 천주교 박해 과정에 대해서 순서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천주교 박해는 혹은 뭐 탄압 사건은 예컨대 정조 때 1785년도에 어떤 일이,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그랬죠. 추조 적발 사건이 있다. 적발 사건. 추조는 형조라고 그랬습니다. 형조에서, 다른 말로 1785년도에 이걸 우리가 명례방 사건이라고 합니다. 명례방. 명례방은 지금의 명동 지역이에요. 명동 지역에서 김범우 집에서 천주교 교리 연구하고 미사일 거행했던 거를 이 포졸들이 이걸 적발했단 말이죠. 명례방 사건이다 그래. 예, 김범우 집. 김범우. 여기에 정약용도 걸리고 다 그래. 그래서 훈방 조치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반회 사건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반회 사건. 반촌. 경복궁 동쪽 반촌에서 모여 가지고 또 천주교 교리 공부하고 미사 거행하다가 이게 2년 뒤야. 1787년도. 여기는 반회 사건은 김석대 집에서 여기서도 이제 좀 훈방 조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신의 박해가 이제 정조 때 있습니다. 신의 박해. 신의 통공이 있었던 1791년도에 정조 15년에 이른바 진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진산 사건이다 해서 가지고, 예컨대 전라북도 진산에서 권상현이라든가 윤지충 얘네들이 폐제 분주했기 때문에 폐제 제사를 부모 제사를 폐하고 분주 신주 단지를 불살라 버린 다음에 천주교식으로 제사로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뒤졌어요. 권상현 윤지충 죽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남인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약용도 반성문 쓰고. 그래서 남인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조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다음에 문체반정을 내걸더라. 그래서 노론들을 좀 까기 위해서 전국을 바꾸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조 다음에 이제 순조 때가 되면 순조 때 신유박해가 있죠. 신유박해 1801년 그래서 황사형 백서 사건도 또 여기 나오고 정조 친위 세력을 내몰기 위한 그래서 정조 친위 세력 근기 난민들 정약용 유배가고 그런다. 그지? 그래서
황사영 백서 사건. 여기 황사영 백서 사건도 있고 백서 사건. 그래서 황사영 정약용이 다 황사용은 죽지만 정약용은 유배갑니다. 정약용 유배. 또 정약전도 정약용 유배가고 뭐 이런 일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순조 다음에 헌종 때 헌종 신신기병병 이렇게 뭐라 그랬죠? 신신기 아 기해박해 1839년도 이때 기해박해. 요 기해박해 때는 예컨대 정하상을 좀 떠올려라. 아, 정하상. 이 사람이 상, 재상, 서를 올려요. 상, 재상. 재상들에게 올리는 글, 상, 재상, 서. 천주교는 이건 왕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님을 이렇게 뭐 탄압하고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의식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탄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올린 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척사 유능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척사 사교를 배척하는 왕명 유능을 발표하지, 그지? 반포. 그래서 또 탄압도 받고, 그 다음에 1846년이 되면은 철종 때죠. 병호박해. 1849년, 46년도에, 이것도 헌종이네요. 헌종. 헌종 때, 예. 이때 병호박해 때는, 아, 최초 세례 신부인, 예컨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김대건 신부. 처형 사건. 이런 일들을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특히 기해박해 때는 풍양조 씨가 안동김 씨 그 시파 세력, 정조 친위 세력인 시파 세력을 내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탄압한 이용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병인박해가 또 있는 거죠. 가장 크죠. 고종 때 병인박해. 최고 큰 박해입니다. 병인박해. 8천여 명의 신도들이 처형당하고, 그런 다음에 무려 8천여 명도 처형당했지만 천주교 이제 신부들 12명 중에 이제 9명도 처형당하고, 요것 때문에 병인 양요가 터지죠. 1866년. 요것 때문에 결국은 병인 양요가 터진다. 병인 양요. 1866년이 병인년이기 때문에 프랑스 얘네가 어디로? 강화도로 쳐들었는데, 강화도에서 양원수나 한성근이 물리쳤지만, 얘네가 강화도에서 왜 귀장각 서고를 약탈하고, 이걸, 여기는 왜 귀장각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귀장각. 조선왕조 의궤 보물들을 약탈해 갔다는 거. 단, 직지심체 요절은 이때 약탈된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럼 조심하셔야지. 자, 그러다가 나중에, 개항 이후에 1886년도에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아, 프랑스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천주교 박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했으니까 이거 순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렵게 되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에 그 다음에 동학 있죠. 동학은 1860년 경주 지역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도했다. 이걸 최시영이 창도했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64년에 최재우는 처형당하죠. 여기서 사상체계도 알아야 돼. 유불선 3교를 융합하고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신앙적인 요소, 부적, 주문 같은 것도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시천주. 천주라는 말 들어간다고 해서 천주교가 아닙니다. 하늘님, 한울림을 모실 시, 모신다 이런 거죠.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야, 굉장히 중요해. 인내천이라는 게 원래 동양에서는 천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성리학에서는 사람은 그 아래로 보고 천인 합의를, 사람이 천이 될 천의 가치를 몸에 체득하게끔 이렇게 수양이 필요하다. 이런 게 성리학이었어요. 성리학에서는. 그런데
동학은 아니란 말이지, 그지? 동학에서는 그게 아니다. 천 이퀄 사람이, 사람 이퀄 천이란 말이야. 평등 사상이야. 어? 이 천의 가치를 사람에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사상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게 인내천 사상이야. 어? 사람이고, 어? 인내, 이해내자, 하늘이다. 천직인이다. 하늘이고 사람이고 사람이고 하늘이라고 하는 이 사상사적인 전환을 가져온 게 이게 바로 동학이죠. 그래서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제도 폐지하자고 주장하죠. 위아래 양반과 뭐 이런 거 서민들이 다 똑같고 노비제도도 폐지하자, 여성과 어린이 차별받은 대상이었는데 이것도 존중하자라는 개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소년운동을 전개한 것이 바로 천도교 계열입니다. 왜냐하면 천도교가 한말에 동학이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손병희 선생이 바꾸고 3대 교주가 되잖아. 그래서 소년운동을 전개하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어른처럼 대우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게 바로 천도교 계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대 교주 최시영, 최재우는 이제 1864년에 처형당하고 제2대 교주 최시영의 노력으로 이제 삼남 지역으로 교세 몰래 포교 활동하면서 확장이 되고,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교리는 사실은 최재우가 만들었지만 최재우는 처형당했고 이거는 암송하고 있었어, 제자였던 최시영이. 그리고 최시영 단계에서 이 경전을 간행하는 거예요. 조심해. 간행은 최시영 단계에서 간행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최재우가 간행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 경주에서 창조됐지만은 탄압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삼남 지역,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으로 퍼지더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78쪽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농민들의 항거 나오죠? 5번, 별표하세요. 19세기 초에 1801년부터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국지적으로 농민항쟁이 있었는데 소극적인 저항도 있고 적극적인 저항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봉기 형태로 적극적인 저항, 특히 소극적인 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항조, 거세, 뭐 소청, 벽서, 괴서 이런 것들이 있다가 결국은 봉기로 발전해서 적극적 저항 형태로 홍경래에 난 별표 따따블. 홍경래는 평안북도 지역이니까 서북지방민에 대한 차별대우도 있었다 그랬고요. 차별대우. 거기는 잠상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잠채가 많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어허. 자, 그리죠. 여기 한 리버. 한 리버. 이건 남한 리버. 그 다음에 여기는 대동 리버. 대동 리버. 여기는 청천 리버. 청천 리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주가 돼요. 정주. 근데 요 서북 지역인 요 지역은 중국과 무역을 하는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평안도 지역은. 워낙에 평안도 관찰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워낙에 이권이 많이 개입된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400년간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지금 홍경래난이 1811년 곧 평안도 농민항쟁이 19세기 초반 세도 정권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는 삼남지방에 있는 사족들도 중앙에 나가기가 어려운데 요 서북지방민에 대한 차별도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400년간 조정에 등용된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럼 평안도 관찰사라 하더라도 평안도 사람이 하느냐? 아니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여기 발령받을 뿐이지. 여기 이권이 너무나 많이 개입됐는데 여기는 또 은광개발이 또 활기를 띠고 또 밀무역이 성행했던 곳이야. 대청무역에서. 근데 그걸 또 통제하고 수탈이, 수령의 수탈이 굉장히 심해졌단 말이죠. 부세 수탈이. 이런 가운데 여기서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 홍경래 봉기, 홍경래의 봉기의 어떤 1811년 배경이 뭐냐? 배경. 지방관의 수탈, 수령의 수탈. 수탈이 심화됐다는 것. 또 하나, 여기는 어차피 조정에 관청에 관직에 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반이라 하더라도 상업이라든가 광업이 활성화됐던 곳이기 때문에 또 무역이 활성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우리는 관직에 못 갈 거 그럼 경제적으로 돈이나 많이 벌자 이런 의식이 강해서 이때는 상업이라든가 여기는 무역이라든가 광업이 발달한 곳이야. 광업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양반도 이제는
원래 상업이라든가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는 좀 천하게 봤거든. 삼남 지역에서는 천하게 보는데 여기는 그렇게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허용되고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신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했어요. 양반도 이런 상업행위를 하고 돈을 많이 축적이 됐었는데 이거를 정부가 통제하고 수탈을 심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이권에 많이 또 침해를 당하니까 웬만해서는 중소부르주아 계급들은 중소상인층은 여기서 개기지 않는데 얘네들이 이제 밀란을 좀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 지역차별도 한몫하지요. 지역차별. 그래서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잔반 출신으로 10년 정도 지사, 그러니까 풍수, 지관이라고 행세하면서 전국 10년을 다 돌아다녀봐. 그래놓고 다 삼남지역도 그렇고 이런 추세기 때문에 이제 이시적, 김창시, 우군직 이런 최측근들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각각 기능적으로 분산시킵니다. 그래놓고 홍경래는 스스로 뭐라고 칭하느냐. 홍경래는 자기 스스로 칭하기를 평안도 예컨대 관찰사하고 맞먹게끔 여기서 이제 칭하는 것이 평서대원수라고 칭합니다. 평안도 서쪽 평서대원수 이렇게 칭하고 항쟁을 하거든. 항쟁을 하는데 단 의주가 여긴데 의주 관할을 장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관청을 의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봉기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한 만 4개월 만에 이제 진압이 되긴 하는데 진압이 되는 한계는 뭐냐. 결국은 주도한 것도 알아야 돼. 주도하고 참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도는 잔반 플러스 중소 이런 상공업에 종사했던 상공인층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가 이제 누구냐. 참여 이거 바꿔치기 합니다. 참여는 임노동자, 임노동자. 여긴 또 광산이 많았기 때문에 광산 노동자, 뭐 광산 노동자도 임노동자 중에 하나지만, 도시 빈민이라든가 빈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한다 그래야지. 얘네가 주도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전개가 됐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뭐냐면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농민들이 가려웠던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고 얘기하지 못해. 토지 분배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주전환제를 혁파하라, 토지를 빈작하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주지 못했고 또 하나는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지 못해요. 신분제 폐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의주 관아 정주 관아는 장악하지만 의주 관아는 미장악. 그래서 샌드위치가 됩니다. 자, 조심하세요. 정주는 장악했다 그랬어. 그런데 의주는 의주 관아는 여기는 장악하지 못해서 여기서 밀고 내려오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청천강 이북에 국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전국에서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홍경래 난의 봉기에 경문 있죠. 아주 중에 678쪽.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는 이 관세의 불어와 자제와 공사천민들은 모두 이 경문을 들으라. 무릎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옛하여 단군 시조의 옛 근거지로서 의관이 급제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곳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 동그라미. 분토는 똥덩어리 땅이란 뜻이야. 똥분자. 똥덩어리 땅이라고 다른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권세 가문의 노비들도 서토 곧 서북 지역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저저 평안도놈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이제 경문을 띄워 먼저 열부 군우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치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뭐 이렇게 해서 나 봉기하지만 결국은 관군이 성도 파고 거기에 폭약을 엄청나게 또 터뜨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만 4개월 만에 진압이 됩니다. 이게 홍경래의 봉기. 그래서 홍경래는 여기서 전사하고 우군칙이라든가 뭐 이희저라든가 이런 사람 이제 도망갔어요. 다행히. 자,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것은 조선 후기 예컨대 세도정치 시기에 규모 잃는
규모 있는 농민 항쟁의 어떤 시발점이다. 이런 의미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임실농민봉기. 자, 이렇게 기미나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개혁하지 않더라. 1862년에 아까 얘기했죠. 진주에서 경상우병사 백납진의 가렴주구 때문에 유계춘이 들고 일으킨 것을 필두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70여 곳에서 전부 다 개기구 들고 일으키더라. 죽창 들고 삽 들고 낫 들고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그래서 정부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삼정 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토지제도는 내걸지 않아요. 이것도 또 한계긴 한데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길 할 뿐인데 그냥 그건 의미 없죠. 쓰나미 오는데 바가지로 막으려고 하는 격밖에 안 된다. 그거를 위정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연이어서 항거가 발생하게 되는 임실농민봉기, 아주 의미가 큽니다. 결국은 조선인계 봉건 지배체제의 문제점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개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이 누적되다가 결국은 1894년 동학교도 플러스 농민들이 들고 일으킨 동학농민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동학농민전쟁은 전라도에서 시작했지만 전라도만이 아니라 공주 우금치까지 밀고 올라가서 아주 집약적으로 응식적으로 전투한 것은 그거지만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으켰어. 전라, 충청, 강원, 경상, 함경, 황해도 다 들고 일으켰습니다. 그때 연 참여 인원이 전국적으로 30만 명 정도라니까 어마어마한 인명이죠. 그게 인원수죠. 당시에 우금치 전투에서는 한 15,000명 정도가 직접적인 전투지만 실제로 전국지에서 이렇게 동학교도를 농민들이 항쟁한 것은 한 30만 명 정도 농민들이 들고 일으켰기 때문에 각지에서. 지금도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도로가 발달하고 한 상황에서도 30만 명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거죠. 그렇게 들고 일으켰다는 건. 자, 678쪽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홍경래 봉기의 배경, 또 전개 주도의 특징, 한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좀 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출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후기 사회변동 봤는데, 조선후기 사회변동도 결국은 뭐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아, 결국은 저기 경제구조의 변화가 사회변동을 이끌었다는 것을 연계해서 앞에 부분 배운 부분에 챕터하고 연계해서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쉬었다가 오른쪽 679쪽에 보면 조선 봉건사 해체기 어떤 문화 파트가 또 나오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마저 끝내야 되겠죠. 쉬었다 갑니다.